아메리카 준비해놓고 시내리 통문장 자 시작하겠습니다. 크랙 어떤 소리를 흉내냈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은 크랙 소리가 난 이유가 나옵니다. 플레이어 히츠 더 볼. 오케이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묻는 말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뭐 만들고 그 조화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고 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선수가 친다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친다는 뭔데? A player hits죠. 그러면 선수가 칩니까? 하고 싶으면 이거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고 그러면 do, does, did인지도 붙여서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선수가 친다. A player hits를 한 선수가 칩니까?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does a player hi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What does a player hit? 좋아.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라고 물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뭐또 뭐, 뭐또 바꿨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도 똑같이.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a player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맨날 얘기하는 누가다죠, 누가다.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얘를 보고 주어라 그랬어,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있던 거 뭔가 순서가 바뀌기 위해서 튀어나간다, 튀어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공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냥 Who hits the ball?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hits the ball?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된 거고요.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다음 문장 그렇죠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문장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번엔 이 대답을 들어볼까요? 저 이걸로 보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얘도 또 묻는 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봐봐 돌려놓을게. 누가 아직 혜리가 선생님 설명 이해 못하고 있어. 이게 누가다라니까? 누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다에서 사실은 물건이니까 누가라고 할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은 주어인데 보면 하나 설명해줄게. 주어가 될수 있는 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밖에 없어. 뭐하고 뭐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어. 둘다 공통점은 무슨 씨다 이름 씨야 어떤 것이야 것. 왜냐하면 어떤 것이 뭐뭐 한다밖에 뭐안 되거든. 또는 누가 뭐뭐 한다밖에 안 되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궁금하다 그러면 문장에 선생님이 뭐라 그런가?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구나. 그럼 순서를 안 바꾸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해서 무엇이 떨어지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What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걸 물어보면 이때는 좀 달라져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말로 어디로 떨어지니? 얘 또 똑같이 묻는 말. 뭐, 또 이러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그치?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일단 제일 앞으로 가요. 얘가 가면서 뭐가 딸려서 나가, 그치? 앞으로? 얘가만 간 게 아니고 동시에 뭐가 앞으로 갑니까? 그쵸, 얘가 일로 가요, 그쵸? 이제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falls 하면 안 되지. fall, a bat,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a bat이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does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오케이, 순서가 바뀌어야죠 이번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It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뭘 설명해 줬냐? 자, 이게 환호하다인데 지금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시인데 보니까 딱 봐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쵸? The crowd의 뜻이 그 관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관중은 여러 명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다, 뭐겠다, 데이겠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그래서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오케이. 이게 궁금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관중? 그쵸? 누구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환호합니까?를 만들어보죠. 그럼 누가 환호합니까? 하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자, 봐봐. 지금, 누가 다야. 이거 분명히 누가 다야.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게 궁금해. 하다시 앞에 있는 하다시를 한 사람이 궁금하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이러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순서가 안 바뀐다고요. 됐습니까? 누가 환호하니? Who cheers?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cheers? 그랬더니?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자, 근데 이 문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냐면 지금 어떤 선수가 딱 크랙 하면서 공을 딱 쳤어. 그치? 그러면서 방망이가 딱 바닥에 딱 떨어져. 그쵸?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그 장면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 관중이 무엇을 하니? 그 장면을 보고 관중들이 무엇해요? 춤을 추나요? 노래하나요? 환호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는 자, 여기서 누가다는 이거야, 누가다. 물론 묻는 말을 하기 위해서 누가니로 바뀌었지만 자, 그러면 그 관중이 하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중이 하니를 만들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럼 그 관중이 한다부터 만들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그 관중이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The crowd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죠? 근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그렇다면 이 하다라는 두 속에 뭐가 숨어있어? does가 숨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중이 한다야.
자, 이거는 더즈 하나가 아니야. 두 속에 더즈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있는데 앞에 더즈가 있는 거야. 두 명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있고 키 큰 사람이 뒤에 있어서 머리가 삐져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그 관중이 한다. The crowd does.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뭐 할 거냐 하면은 얘를 위에도 보이잖아. 바로 위에도. 그치? 그 관중이 한이를 만들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거 지금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타다시고 더즈지, 그치? 그러면 그 관중이 하니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지. 엄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does the crowd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관중이 하니? Does the crowd do?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해설이잖아, 그치? 네. 그거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거기에 어떻게 숙제하라고 돼 있어. 써 있어. 써 있는 대로 해줘. 하고 나서 선생님이 제대로 했는지 하고 가서 확인해 줄게. 얘기를 하고 가자. 어. 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그 관중이 한다. The crowd does. 그 관중이 하니? Does the crowd do? 그러면 그 관중들이 무엇을 합니까를 만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오케이. 그 관중은 무엇을 합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es the crowd do? 이렇게 하면 관중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이 The crowd 환호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관중들이 뭐 합니까? 그랬더니 환호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do로 끝나는 말 질문 있죠? 앞에 what이 있고 What do you do? 이런 거 있죠? What do you do? 너 뭐 해? 알겠습니까? 요런 질문도 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숙제 하는 방법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네, 그래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일 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자, 학생들이 잘 상상을 못하는데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들어요 라는 대답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쵸? 야, 너 뭐해? 그랬더니 아, 나 뛰어가서 방망이 집 주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또 이게 보인다, 그치? 됐습니까?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한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는 한다. 네가 한다. You do. 됐습니까? 자,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죠? 하다시 계속 이어서 하다시고 또 뭐겠어요? 하다시고 두죠. 자, 두 속에 두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두도 하다고 하다시기 때문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해야지. Do you 하면 안 돼. 두 속에 두가 있다 그랬어. 그럼 한 녀석만 앞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그럼 넌 뭐 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뭐 하는지 물어봤죠. 그쵸? 야, 너 뭐 해?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자, 이 사람 직업을 묻는 거예요. 직업. 직업이나 하는 일을 물어봤어요. 상대방의 유가 하는 일을 물어봤어. 야, 너 뭐해?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무슨 시제예요, 지금? 하다 쉬고 무슨 시제예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죠. 지금은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때는 현재 시제야. 근데 뭐가 들어가면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너 뭐하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a bad boy.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야, 너 누구야? 해리 너 보고 너 누구야? 그러면 저 신혜리인데요 이러지. 자, 이건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선생님한테 누가 당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누구 누군가 나한테 야 너 누구야? 그러면 나 김기환인데요 이럴 건데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무엇이니? 그러면 나 선생님인데요 이러겠지. 됐습니까? Bad boy는 뭐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제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봅시다. 그쵸? 이런 거 만들 거야. 그치? 너는 뭐야? 야구, 넌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 얘는 뭐가 돼서 어디로 갈 거고 What이 돼서 앞으로 갈 거예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직 가기 전에 이게 지금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게 누가다죠? 여기 봐, 이게 누가다잖아. 누가? 나는 뭐다? 배보이다 이러고 있잖아. 나는 배보이다. 그치? 맞습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잖아. 무슨 하다시야, 하다시야 여기 어딨어.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What? 응? 그래 안 그래? 너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자, 이번엔 비동사 문장이었어. 하다시 아니야. 됐습니까? 문장에 따라서 묻고 답하고 하는 방법이 달라져. 알겠습니까? 우리 다 배운 거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어. 왜냐하면 중학교 때 하는 게 그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했더니 됐습니까?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자, 이거 하는 일 묻기 또는 직업 묻고 답하기라 그래.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Are you? 라고 물었더니 자, 이거 대답을 만드는 과정을 잘 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Are you가 뭐가 되고 있고 Are you가 I am이 되고 있고 What에 대한 대답 A bad boy 이렇게 나오잖아. 거꾸로 우리가 뭐 해본 거냐 A bad boy가 궁금하니까 What이 돼서 일로 갔고 I am은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are you? 왜? 비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 해볼 거냐? Being a bad boy is hard work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말로 먼저 봐야지.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이거 무엇이 힘든 일이야? 뭐가 힘든 일이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 무엇이 힘든 일인지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계속 해봐. What is hard work? 그렇지. 순서가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왜냐? 왠지 또 선생님이 보여줄까? 왜 순서가 안 바뀌었는지? 이거 또 뭐야? What is hard
주어가 궁금한 거야. 주어가 이거 누가 다잖아. 누가 다. 누가 배트보이 되는 거. 뭐 한다.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대. 뭐가 궁금하다고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고. 주어 됐습니까? 그럼 순서가 안 바뀐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ard work가 무슨 뜻이야? 뭐가 힘든 일이야? 그랬더니 대답이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for stairs. 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할 거 같겠죠. 그쵸.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참 우리말로 먼저 해야지.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이거 만들어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onday는 원래 문장의 시작은 누가다로 시작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지만 얘 원래 위치는 여기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 말은 바로 이걸 만들어 보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가 뭐가 될 거고 what이 되겠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일로 가지. 그런 다음에 누가 다를 바꿔야 되겠죠. 내가 옮겼다를 네가 옮겼니? 로 바꾸면 뭐가 될까? 그렇지. Did you carry? 됐습니까? 그래서 너 월요일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라는 말은? Stai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옮겼는지 궁금하면 What did you carry?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번엔 얘가 뭐가 돼서 앞으로 가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면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하면 되는 거야.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에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옮겼니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언제 옮겼니는?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거 하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바꿔야 되겠지.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될 거고 묻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원래 위치로 보내줘야 돼.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 그래서 누가 무거운 상자를 월요일날 40계단 위로 옮겼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o carried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 Monday? 됐습니까? 그럼 I carried. 내가 옮겼어. 누가 옮겼어? Who carried? I carried.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가 궁금할 때만 순서가 안 바뀌어.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뭘로 할래? 뭐로 시작하는 질문 할래? 이거 물어볼까? What? Did you carry? 오케이, 뭐라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로? 언제?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What did you carry up for the stairs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도 비슷하게 계속 이어져요. 자, 처음으로 지금 해리가 과거 시제 문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만약에 자꾸 여기를 터치하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 할 거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원래 위치로 가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는 걸 영어로 하면 좀 다르죠, 방법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hat? 자, head to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head to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head to 뭐뭐 해야만 했었다지. 그쵸.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고 그랬어. 원래 모습은 뭐였다 했냐면 have to 또는 he, she, it이 해야만 한다 할 때는 has to.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 do가 들어있으면 have 속에 do가 들어있을 때는 요 모양이고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does가 들어가면 요 모양이고 그러면 얘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 속에? did가 have 속에 did가 들어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을 화요일날 청소해야만 됐니? 하고 싶으면 what 하고 나서 여기 들어있던 did가 일로 나가지. 그럼 얘는 당연히 you가 될 거고 그럼 얘 빠져나갔으니까 필기도 다 했어? 네. 뭐라고 물으면 된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게 뭐였다? 하다시 디드였어. 하다시 디드대로 하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l the bas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id you?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뭐라고요? Tues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했더니 대답이 Very good.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뭐야 미리 준비를 해서 보여주니까 좀 더 편한가요? 묻고 답하기 하기가? 다행이네요. 선생님 늘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리가 더 쉽게 배울까? 뭐 이게 뭔 필기야? 뭐 필기한 거 하나도 없네. 내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어? 여기에 왜 is가 와야 된대? 어? 아니 네가 몰랐던 거 선생님 설명하면 네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으면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게 누가 다 덩어리야? 그러면 그냥 뭐라고 물으면 된다? 얘는 원래 위치로 가야 되고 그래서 Who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누가 화요일날 모두 다 청소해야 하면서 베이스를 이렇게 묻는 방법은 얘가 누가 주어가 궁금할 때 안 바뀌어 순서가.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밑에 답이 다 보인다. 그치? 다음번에는 띄어쓰기 좀 더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엄마야 다음 문장 그렇죠.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아주 간단한 거. 그럼 누가 모든 물병을 수요일날 채웠니? 하고 싶으면? 나머지는? 어? 나머지 저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 뭐 없어?
누가 모든 물병을 수요일 날 채웠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mm. 맞든 틀리든 해봐. 또 설명해 줄 테니까 틀리면. Hmm. 자, 아직 해리가 이걸 이해 못했네. 이게 누가 다야. 그치? 여기다 뭐라고 쓰겠어, 선생님이? 주어고 얘가 원래 하다시는 이제 동사라 그런다 그랬지. 원래 선생님들은 이게 주어 동사야.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무엇이야 누구, 그러니까 주어는 두 가지 질문밖에 없다 그랬어. 누구 아니면 무엇이야 그랬어. 여기 누구야 무엇이야. 누구지. 그치. 그러면 얘는 원래 위치 가고 얘를 뭐로 바꾸면 끝나. Who filled up every water on Wednesday? 하면 누가 수요일날 모든 물병을 채워야 했었니? 라는 질문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수요일날 물병을 모두 다 채웠었니?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될 거고 이때부터 순서가 바뀌기 시작해. 얘가 뭐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말은 너는 수요일 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가 뭐야? 무엇이 될 거고. 얘는 원래 위치로 가고 야 너 문제 끝에 가야 된대 너. 그리고 얘가 내가 묻는 말에 제일 앞에 가야 된대. 이렇게 갔어. 그렇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U로 바뀌어야 되겠고. 이 속에 들어있던 그래서 너는 수요일 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하고 싶으면 이? What 됐습니까? 넌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yesterday? 근데 계속 근데래. 그렇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 문장이. 그렇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넌 수요일날 뭐했어? 그랬더니 난 물병 모두 채웠는데요 이랬어.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또 뭔 얘기할 거냐면 분명히 해리가 아직은 너는 했니 만들기를 어려워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부터 만들어보라 그러겠어. 네가 했다부터 만들라 하겠지. 그치? 네가 했었다는 뭘까? 누가? 유가 뭐했다? 오케이. 원래 이거 디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두 속에 디드가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눈에는 디드만 보이지만 여긴 디드도 있고 두도 있는 거야. 디드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바뀌었어 들어가서. 그러면 네가 했다가 뭔데? You did. 네가 했다. You did. 그러면 네가 했니는 또 뭐가 될까?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 누가 메인이고 누가 들어간 거야? 두가 대장이야. 디드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나갈래가 자 손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나갈 때는 내가 나가 손님이 나가. 네가 나갈 거야? 손님은 네 집에 있고. 그럼 여기서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이 앞으로 가야 되겠어? 얘가 가야지. 그리고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했었다는 뭔데? You did인데 네가 했었니는 뭐가 된다? Did you do? 그래서 네가 수요일날 뭐 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되냐? Wednesday 하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과거에 뭐 했니 묻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이라고 현재 시제로 묻고 답했어 그때는. 됐습니까? OK.
제우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네. 어쩌다가 어제 몰랐어 시험지 있는 거. 예, 통문장은 항상 시험지 있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너 수요일 날 뭐 했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언제 What did you Wednesday 했더니 Wednesday를 강조하고 싶었나 봐. Wednesday, 오늘 100만 원짜리 수업 듣고 있는 거야, 해리.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그만큼 중요한 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잊고 왜 아는지 알겠어? 네.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어. 그거 찍어서 보내줘.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잊은 뭐 대시고 왔다. 그것이란 말에 말 대신에 원래는 뭐겠어요? 이거겠죠. 저는 저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의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it은 뭐 대신 맞다. 마이 job, my work 대신 맞죠. 알겠습니까? 근데 또 my job은 또 뭐였더라? 뱃 보이였죠. I love my job, but a bad boy is hard work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통문장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험지 준비되어 있는 거 치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